정답은 1번 마포대교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또 힐링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달인데요.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일상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희망, 사랑에 대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포털 사이트 조사에서 신조어 1위에 오른 된장녀에 반대되는 말로 알뜰한 소비 습관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 1. 젓갈녀 2. 소금녀 3. 간장녀 정답은 3번 간장녀입니다. 간장녀는 자기 과시보다는 실속을 중시하고 발품과 정보력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세상엔 3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으니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이것. 영국의 전 총리 벤저민 디스레일리가 남긴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1. 통계 2. 광고 3. 입소문 정답은 1번 통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즐기는 입맛을 돋우는 음식. 당나라 고려 도경에 실린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다. 담을 없애고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바다의 채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1. 오목가사리 2. 김 3. 다시마 정답 3번 다시마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다시마를 천연조미료로 사용했습니다. 자, 2단계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2단계가 끝난 현재까지의 1위 누굽니까? 자, 현재 1위는 이순 씨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지웅 씨, 이유림 씨, 서은미 씨, 조병식 씨. 이야, 치열합니다. 자, 안하늘이 씨. 문제 네. 잘 풀어주고 계신데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가끔 듣습니다. 아, 가끔 듣습니까? 근데 안하늘이 씨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면 잊지 않고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이 저기 지금 앞에 계시는 아빠가 직접 지어주신 건데. 아, 그래요? 예. 뜻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 되라는, 편안하게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속 사정은 모르니까 막 안 땅이네, 뭐 노스카이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좀 놀릴 때 약간 속상하고 아빠의 그 뜻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안하늘이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름 때문에 날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문제 잘 풀어주시고 나중에 또 방송국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본관 식당에서 밥 사드릴게요.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조병식 씨, 네, 문제 잘 풀고 계신가요? 좀 어렵습니다. 아, 좀 어렵나요? 그런데 그 딸, 내 딸 희정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는데 뭔가 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딸 희정이가 좀 어렸을 때 이제 정신지체 발달장애가 있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희정이를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아하. 또 친구고 네. 또 저를 많이 도와주는 이쁜 딸입니다. 예. 오늘 그 사랑하는 딸 희정이가 응원을 나왔죠? 예. 네,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예쁘네요. 예. 아빠가 지금 퀴즈 대한민국에 나와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희정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뻤어요. 아, 그래요? 멋있어요? 아빠 잘할 수 있도록 좀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한번. 자, 그렇게 사랑하는 딸 희정이가 앞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또 아빠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